브랜디, 페퍼, 하이, 사랑해. 수출을요. 나갔건데 지금 바로는 못 나가고 아니 조금 치워야 돼요. 조금 너네가 좀 시도해놓고 조금만 치우고 나갈게요. 진짜 좋아하는 엄마 소고기김. 옛날에 이거 할머니,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하던 거. 누군가 먹다 남은 소고기. 지금 큰일 났거든요. 페퍼랑 여행 갔다 와가지고 노트북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집에. 어딘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아예 진짜 찾아야겠다. 근데 진짜 아예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게 확신이 되고 나서 제가 그래서 좀 인천공항 인신물센터 이런 데 다 연락을 해봤는데 없대요. 불현듯이 설마 내가 파리에 놓고 왔을까? 그 파리 분실물센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매일 답장이 온 거예요. 파리에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 픽업하는 방법이 있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걸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픽업 날짜를.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그리고 그 픽업 날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안 나와. 이거 먹고 싶어요. 털. 털이 장난 아니죠? 일상이에요. 엎드려, 엎드려. 이미 지금 저기서 누가 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안 가요. 정말 지겨워, 페퍼는. 지겹게 하죠. 어이구, 또 뺏었어. 물어, 물어. 빨리 물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페퍼 뺏었으면 갖고 와, 나한테. 무료래, 무료래. 가져와야지. 왜? 남자, 여자인가요? 아, 둘 다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 해 진짜 펩. 야. 아우, 정말 저거. 라이드 못 나갔어. 하이가 발톱이 닥쳐가지고 살짝만 뛰기만 해도 피가 철철 나거든요. 걷는 산책 위주로 다 하고 붕어빵을 사보려고 하거든요. 무슨 맛을 좋아하냐고 하셔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붕어빵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땀이 녹아서 더러워요. 1500원 가져왔는데 팥이랑 크림 네. 이거 달라는 거야? 네. 그만한? 네. 아니죠. 빨리 먹고 싶은데 식을 것 같아. 근데 왜 잉어빵이지? 붕어빵이 아니야? 먹어볼게요. 이게 크림이고 이게 팥인 것 같아. 팥을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하나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건 없어요. 이 두 개를 약간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 따지면 나는 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림을 조금 질려 먹다 보면 그럴 때 팥을 먹어주는 거예요. 좀 뜨거울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맛있네요. 밥을 먹어야지. 내꺼야, 내꺼야, 먹지 마. 엄마가 사준 소고기 김치 김밥. 내꺼라고. 내꺼거든요. 소고기 김치 김밥. 아, 내 거라고 다가. 김치 김밥이랑 아, 소고기 김치 김밥. 그리고 미역국. 그거 얼마 전에 페퍼랑 산책하면서 뼈해장국 사가지고 포장해서 오는데 키세 분을 만난 거예요. 아, 만났다기보다 그분이 페퍼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 와이프분한테 이제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아, 허락 안 받고 찍어서 죄송하다고 왔는데 아,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영상이.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퍼! 페퍼! 헐! 페퍼다, 페퍼. 제가 귀여웠던 포인트는 페퍼라는 걸 확신에 차서 이렇게 찍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보니까 댓글 이제 파분들이 한 500분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하게 다른 데서는 댓글 안 다는데 저한테만 댓글 달아주신다고. 이거는 약간 우리끼리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말을 안 하면 또 까먹으시니까 그냥 내가 혹시나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매번 말하는 거 싫은데요? 알겠어요. 내가 그거는 받아들일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약간 협의 가능한가요? 언급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뭐 매번 하는 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인정할게요.
어이구 기지개 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근데 요새는 주워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바로 차가워져서. 짠! 아 이거 말고 더 좋은 멘트 있잖아 페퍼. 다음 멘트로 넘겨주세요. 페퍼 다음 멘트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거 말고. 짠! 멋진 하루 응원합니다. 뒤에 아저씨 계셨거든요. 창피해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바로 뒤돌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장갑도 버리고. 냄새나? 페퍼의 오늘 일정 마무리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디? 어디 가려고? 바로 카운터로. 막혀있어. 왜? 페퍼 왜? 이리 와. 왜? 간다. 페퍼가 항상 여기를 제가 가본 적도 없는데 맨날 이 앞에서 맛있는 냄새 나니까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가자고! 기다렸어 하이도? 하이도 산책 나가려고? 왜? 왠지도 언니 기다리고 있었지. 여보세요? 아 정말 인터넷.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 그 돈 냈어. 뭐가 안 돼? 아 진짜 인터넷 진짜 왜 이렇게 빠끊겨. 진짜 후졌네. 어 아이 빨리. 어 안 돼. 아예 그 날짜가 선택이 안 돼. 지금 바카스 기간 아닌데 왠지 거기에 잃어버리는 물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전화 많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냥 끊어놓은 것 같대. 어. 혹시 몰라가지고 공항에 다시 전화를 해봤대. 어. 그 사람이 그게 처리 비용인가 막 11유로 막 이런 게. 어. 나중에 그 확인서가 메일로 날라간다는데? 난 픽업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건데 왜 픽업 그게 활성화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지금 거기서? 그 공항에서 못하겠지. 왜냐면 물건이 공항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그 파리에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응. 뭐가 그건데? 아 정말 안 들린다 씨. 아니 내 말들 내가 말 안 하고 있었어. 나 지금 뭐 찾느라 말 안 하고 있었어. 아 진짜 성질 더러운 거 봐. 땡큐. 어 나도 뭐 알아내는 거 있으면 또 전화할게.
필름 찾아오지도 않은 것도 많은데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거 찾아올 때 이제 새 필름 맡기고 이런 식인데 요새는 이제 필름값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고 3배 막 가까이 올랐다 보니까 막 남발해서 옛날처럼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 텀이 길어지고 있어요.